자, 일단 S티어는 정상적인 타츠마키, 저희 지금 보상으로 받는 거 말고요. 정상적인 타츠마키와 자, 금속 배트 그리고 소닉. 소닉의 전작이랑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소닉이 자이를 타였거든요. 하나밖에 못 때리는 거였는데 이번에 광역으로 때려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그로스, 그 다음에 메르자르가르크 다 엘크티어고요. 지금 현재 소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예, 아, 맞아. 버전은 네, 달라요. 다릅니다. 근데 둘이 같은 라인업에 못 세웠네요. 아, 그래? 응, 타츠마키는. 둘 중에 하나만 키울 수 있나 보지. 그러니까 한국 한정 타츠마키는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사람들이 좀 분석해서 성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A의 황금볼, 제노스, 동제, 아마이 마스크, 그리고, 아, 얘, 얘가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? 진짜 아, 얘 원래 조금 부대기 느낌인데. 어쨌든 일단은 그리고 게르간 슈프 그리고 여기가 아 실버팽 실버팽이 근데 아까 친구 공유로 네, 해서 두 번 하면 얻을 수 있대요. 실버팽 실버팽 네,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수라 오 그리고 미역머리 오 미역머리도 A라고 미역이 오 미역도 많이 올라가네. 떡상했네. 오 암호고릴라도 암호고릴라가 A에 있네요. 오, 예전이랑 수왕이 B에 있고 암호고릴라가 A에 있네. 어 이게 음식이 있는 그 티어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원래 수왕이 저 티어가 높아야 정상이었거든요. 예전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탱크톱 마스터, 메탈 라이트, 그리고 프로바키리, 그리고 반 에이게, 그리고 아 이 친구 이름 뭐였더라? 아 모르겠네. 그 사무라이 제자인데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사무라이 그러고 보니 사무라이가 없냐? 근데 여기 사무라이가 지금 없어요. 여기 사무라이가 없어서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A티어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고요. 그리고 역시 어, A급 히어로지만 아, S급 히어로지만 어, 이제 프리즈너가 B에 있고요. 그리고 모기 그리고 요 박사 있잖아. 이 박사가 B에 있네요. 이게 킬러였는데 그리고 수왕 백신맨도 B에 있고요. 스마일맨도 B에 있고요. 후부키 B에 있고 후케가오 B에 있습니다. 리더왕이 C에 있네요. 진조왕. 네, 진조왕 정말 안 찍네요. 그리고 천공왕은 D에 있어요. 천공왕이 D에 있고 아 얘도 이름 알아서 내가 먹네. 그래서 티업들을 보면은 한 요 정도로 되는데 S에서 한 두 개 잡으면은 좀 상타일 것 같네요. 저는 일단 소닉을 잡았으니까 이 타츠마키가 이제 한국 한정 타츠마키랑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레벨 15 구간에서 5명의 캐릭터를 돌릴 수 있고 최대 9명의 캐릭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어, 캐릭터 운영, 파티 운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주자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한국 한정 타츠마키 그리고 친구 공유에서 실버 팽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제노스도 역시 요번에도 시작부터 주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캐릭터들을 일단 얻고 호킹을 많이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왕, 네, 이왕 시작하실 때 뭐 S티어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떴다 싶으면 또 새로 빨리 하시고 리셋 하시고 리셋 하시고 동제가 S에 있을 줄 알았는데 AA 있는 게 살짝 반전인 것 같아요. 아, 맞네. 미역머리가 AA 정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티어표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